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6절 말씀입니다.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. 아멘. 룻이 5절에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6절에서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. 성경에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명령대로, 말씀대로 다 행하는 사람입니다. 노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 다 준행하였더라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이런 절대적인 순종,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아멘.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. 여기서 룻은 순종적이고 또 룻은 대단한 용기가 보입니다. 이거 소심한 여인이라면 이 말씀 참 듣기 어려운 말인 것입니다. 룻은 순종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. 주님께서 과부 이방인 룻을 아신 것처럼 나를 아십니다.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.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. 믿으십니까? 아멘. 내 이름 아시죠? 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. 이 찬양을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. 내 모든 생
내 안에 계셔. 내 안에 계셔.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.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.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. 나를 아십니다. 그 주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. 믿으십니까? 아멘. 나를 지으신 주님,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, 그 주님을 믿고 말씀한 대로 행하여 루처럼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. 아멘.